도레이 첨단 소재가 23일 경북 구미 국가산업 4단지 구미 4공장에서 탄소 섬유 3호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예, 우리 도레이사에서 구미에 탄소 섬유를 또 기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미가 항공, 방산 이런 쪽의 분야와 일치하고 또 앞으로 더욱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 구미시와 경상북도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한국 우리 소재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레이사에서 탄소 섬유 소재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산업 발전이 앞으로 방산 산업이라든지 반도체를 통한 우리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는 구미 4공장의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고압수소 압력용기,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초고성능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공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근본 탄소 3호기 증설은 우리 한국 탄소 섬유 시장의 발전과 그 수요에 대응하는 그 구미 지역의 그 성장 확대를 위해 가지고 그 투자를 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 구미 그 지역의 탄소 그 섬유 관련된 사업의 확대라든지 확장, 그 장기적으로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5공단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3호기는 기존 1, 2호기보다 업그레이드된 라인으로 근본 증설로 구미 공장에서 총 8,000톤의 생산 규모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증설 라인에서 생산되는 탄소 섬유는 고도의 신기술이 집약된 것으로 향후 확대될 친환경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주요 핵심 소재로 사용돼 친환경 차의 핵심 부품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산업에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탄소 섬유는 경량, 고강도 및 고기능성의 친환경 최첨단 소재로서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특정 산업 외에도 스포츠 레저, 육해상 수송, 토목건축, 환경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로 용도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성장하고 있는 친환경차 시장 수요의 대응과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지속 공급하는 것이 고객 요망에 확실히 부응하는 것이기에 2025년 9월 본가동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도레이 첨단 소재는 연간 4,700톤 규모의 탄소 섬유 공급 능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탄소 섬유 산업의 발전과 전 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